wanna give you what you like, everything you fantasize. For one moment with you, girl, I want all the lovey-dovey sex. Spend time with the lovey-dovey sex. With you, I want it all. Girl, you are a winner. Wanna take you around the globe, from the summer to the winter. Wanna be around you, won't you give me a call? I wanna drive all night. Wanna take your private jet to the sunny mountains. Wanna make you smile with you, I want it all. You got it, got it, got it all. Your body to your smile, want you to my own. And I just had to let you know. Come and bring it here, cause I want it. Something more, just waiting for you and me. I see that you're yearning for something more. I feel the waves around me taking me to my goal. 시그니처면은 메뉴인지 한번 관리제 찾으신 거는 저희 수제로는 청귤 에이드나 네 청귤차 이쪽은 저희 만들고 있고요. 여기 원두는 어떤 거 쓰세요? 원두는 저희가 따로 공급을 받는 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저렴하지 않은 한번 드셔보시면. 브레드는 어떤 걸 저희가 먹으면 될까요? 많이 드시는 거는 이제 버리스타 좀 많이 드시고 그럼 저희 아 음료 주문시 1,000원 할인해 주나요? 네. 아, 그럼 저희 저는 그러면 아메리카노 아이스 먹을 거고 수제 청귤차 아이스 수제 청귤차 아이스랑 갈릭 치즈 브레드 네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5월에 카페에 대해서 잠시만 소개 한번 해주신다면 저희는 자연과 산과 강이 어울려지는 자연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서울시나 강원도 쪽 주변 작가들을 초빙해가지고 같이 갤러리를 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도 같이 저희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큰 입감료 없이 수수료만 저렴하게 해가지고 판매를 해드리는 거예요. 문화 발전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5월에 많이 좀 찾아와 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름이고 산과 계곡과 모든 자연 친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 카페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네, 작가님. 아, 임영옥 작가님. 여기 있습니다. 아. 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우선은 여기 표면이 너무 좋아요. 풍경하고 좀 그림도 이렇게 만든 그림으로 살짝 골라서 왔거든요. 여기는 그림을 감상하실 수 있고 나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코로나도 힘드신 분들 여기 와서 시원한 공기 쐬시면 조금 수다 같으면 힘드실 것 같으니까 고객들 오세요. 여기 이 그림하고 연관돼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아는 화가분도 없고 그냥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하기 전에 여기서 쉬어서는 잠깐 했었어요. 그게 이제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여기를 이제 갤러리 인테리어를 이제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우연찮게 이제 처음에는 지나가시던 분이 화가를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셨던 분이 친구를 소개해줬는데 그분이 이제 식물학을 배우신 분이었고 저희 이제 6개월 오픈한 그 사이에 저분 단골이 되셔가지고 저희 여기 가게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오셔서 카푸치노 드시고 지금은 큐레이터로 해주고 계세요. 네. 제자분들도 이제 소개해 주시고 아지트네요, 아지트. 그렇죠. 아, 네, 네. 한번 와주신 분들은 또 풍경이 이렇게 매번 상계적 변화가 되니까 그걸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카페 손님 중에서도 그러니까 봄에 오시고 여름에 오시고 그러니까 벚꽃 필 때도 오고 예. 또 여름에 한여름에 이제 이렇게 푸릇푸릇 살 때도 오시고 가을에는 또 단풍 집 때도 오시고 겨울엔 눈 쌓일 때도 오시고 이래가지고 올
때마다 다르니까. 네. 여기는 사계절 중에 그러면 어디 계절이 제일 예쁠까요? 사계절 다 좋은데 그 중에서 꼽자면 겨울이 참 이뻐요. 눈 쌓인 예. 눈이 딱 오면 한 발도 지지지 않는, 발자국 하나 없는 곳이 평평한 곳에. 진짜 예전에 러브레터 영화처럼 누군가 외치고 싶은, 고생기 됐다 하고 외치고 싶은. 맛이 먼저 느껴지다가 그 다음에 빵의 그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오고 그 다음 생크림과 갈릭향이 와요. 맛있다. 여기 커피 맛. 네. 특이한데. 와. 점프 한번 해볼까요? 맛에 대한 평점을 떠나서 여기 카페에 그냥 3점만 주자면, 저는 4.9 드리겠습니다. 너무 여기 앉아있으면 경치도 좋고, 새소리도 좋고, 카페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 신경 쓴 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 마당도 이쁘고, 여기 또 사시사철 변화를 또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5점을 드리고 싶은데, 찾아올 때 너무 멀고 험난하고 아쉽지만 0.1은 멀어서. 근데 마음은 오자. 여기는 또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일단은 여기가 예술가들의 아지트라고 하네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신대요. 여기는 꼭 오셔야 될 스팟입니다.